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Unreal 엔진과 마야 기타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VFX 샷을 연출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Unreal 엔진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기 위해서 unrealengine.com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현재 여기 런처 다운로드가 있어요. 자,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여기 로그인해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기타 구글 계정이 있다면은 바로 그 계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계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정으로 로그인하시고 런처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자, 게임 개발자용과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게임 개발자용과 엔터프라이즈용이 있습니다. 자, 엔터프라이즈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엔터프라이즈로 가시고 스튜디오 다운로드 진행하셔서 아래쪽에 Unreal Studio 다운로드라고 하셔서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Unreal Engine 다운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한 파일을 인스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여러분들 폴더에 저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는 시스템만 설정하고 이쪽에 D 드라이브에 프로그램들을 인스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 드라이브로 변경해서 일단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떤 C나 D나 적당한 곳에 인스톨하시면 됩니다. 자, 인스톨을 다 끝나고 녹화를 끊고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인스톨 하시면은 현재 바탕화면에 에픽 게임 런처라고 해서 아이콘이 생긴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행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저는 미리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로그인 팝업 상자가 뜬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만들어 놓은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런처를 통해서 기존 언리얼 엔진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 런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튜토리얼부터 중요한 언리얼 엔진과 관련된 다양한 무료 어셋부터 유료 어셋까지 여러분들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언리얼 엔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들 때 프로젝트 관리 쪽에 해당되는 영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 다양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뭐 필요한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인스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먼저 중요한 여기 엔진, Unreal 엔진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Unreal 엔진 4.2 버전을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설치 위치를 선택하시고 바로 설치를 눌러주시면은 잠시 기다려 주시면은 Unreal 엔진이 여러분 바탕화면 또는 그 해당된 드라이브에 인스톨이 되어집니다. 잠시 녹화를 끊고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인스톨이 다 끝나면은 여기 바탕화면에 언리얼 엔진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그 인스톨이 좀 오래 걸립니다. 네트워크 통해서 전체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먼저 언리얼 엔진을 먼저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은 네, 로딩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자, 일단 먼저 여기에 여러 가지 새 프로젝트 영역에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나를 경로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영역에서 저는 따로 이렇게 워크 폴드에 VFX Unreal이라는 영역으로 Unreal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나를 이 폴드를 지정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 안에 VF Shot Underbar Shot 01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자, 이 폴더 안에 이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해서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를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하나가 일단은 먼저 생성을 하시고 프로젝트 경로도 지정해 주시면 주셔서 여러분들 경로에 그 해당되는 경로에 지금 현 프로젝트를 위해서 좀, 그 나무라든지 바위, 기타 수배 환경을 구성할 어셋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나중에 따로 언리얼 엔진 관련된 튜토리얼을 공부를 하시면은 이런 어셋들은 뭐 마야라든지 3D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따로 만들어서 엑스포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들은 따로 여기 마켓플레이스 영역에서 프리로 제공하는 그 모델링 어셋들과 텍스처가 미리 되어진 영역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영역에서 이렇게 언리얼 영역이 프로젝트 새로운 빔 프로젝트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 역시도 지금 현재 한글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에디트 개인 설정에서 여기 이름을 언어 영역을 영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영역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여기 언어 영어로 바꾸고 나서 set as default를 하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일단은 먼저 얘를 닫으시고 어셋을 아까 말씀드린 숲의 환경을 연출할 어셋들을 미리 다운로드를 받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유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결제를 해야 되면 다운받을 수 있는 어셋들이 있다면은 여기에 굉장히 좋은 어셋이 있어요. 이쪽 영역에 일단은 오픈 월드라고 오픈이라고 해주시면 오픈 월드 데모 컬렉션이라고 있어요. 여기 오픈 월드 데모 컬렉션 숲이라든지 나무 그리고 잔디 뭐 이런 기타 바위 영역들을 미리 만들어진 어셋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그 다운로드 어셋을 프로젝트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쪽 영역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크아웃이라고 뭐 이렇게 결제를 하겠느냐고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역은 풀이기 때문에 바로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체크아웃을 여기 장바구니에 담으셨으면 체크아웃을 딱 해주시면은 됩니다. 물론 지금 풀이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니 염려 마시고 체크아웃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영역에 라이브러리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방금 그 체크아웃을 했던 영역이 여기 현재 여러분들의 라이브러리 영역에 이러한 식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아직 현 영역은 지금 이제 아직 여러분들 방금 만들었던 프로젝트 지금 보시면은 마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VFX 샷 01이라고 방금 저희들이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영역으로 현재 여러분들 체크아웃에 했던 여기 있는 오픈 월드 데모 컬렉션을 이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추가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 Add to 프로젝트라고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현재 프로젝트에 클릭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으면 여러 가지의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보이겠죠. 그리고 원하는 영역에 클릭을 딱 해주시고 Add to 프로젝트라고 설정을 해주시면은 지금 좀 혹시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러분 프로젝트에 현재 여기 오픈 월드 데모 컬렉션이 저장이 됩니다. 그 폴더에 지금 보시면 6.7GB 대부분이 여기 그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언리얼 엔진에 대한 어셋들은 좀 용량이 좀 많습니다. 전체 하나의 맵 자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어셋들을 필요한 영역들 다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용량이 좀 많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은 여기 전 여러분들 이 다운받은 오픈월드 영역이 여러분 어셋에 추가가 되고 그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셋 인스톨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자, 인스톨이 다 되고 나면은 미리 열어둔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영역에 여기 키트 데모라고 해서 컨텐츠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여기 어셋들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각각 인바이먼트 각 주제별로 일단 인바이먼트 영역으로 클릭하시면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같은 클리퍼에 대한 텍스처와 모델링 어셋들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잡초, 이런 풀 같은 꽃 같은 영역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기에 숲속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워크업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잠시 닫아주세요. 자, 이렇게 닫아주시고 앞서 에픽 게임 런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하셔서 라이브러리 탭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마이 프로젝트 영역에 방금 여러분 다른 그 새로 만들었던 프로젝트 자체가 여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계속 만들게 되면은 여기 여러분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다 여기 전체 썸네일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 영역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그 어셋들을 일단은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어셋들을 전체 프로젝트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저희들 방금 만든 영역은 여기 오픈월드 데모 컬렉션이었죠. 자,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방금 저희들 만들었던 새로운 VFShot 01이라는 프로젝트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여러 프로젝트 만들 경로를 보시면은 여기 컨텐츠 원래 VFX 언리얼 프로젝트 안에 VFShot 01이라는 프로젝트가 하나를 만들었죠. 저희 언리얼 여기 VFX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은 컨텐츠 폴더 안에 지금 기트 데모가 인스톨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강좌는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언리얼과 관련된 기본 강좌는 아닙니다. 저 역시도 언리얼을 지금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하면서 언리얼과 관련된 추가적인 공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환경을 디자인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옆에 월드 아웃라이너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환경 디자인에 필요한 기본 오브젝트가 디폴트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애트모스페어 포거, 라이트 소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카이돔과 같은 이런 라이트 세팅과 기본적인 여기 플로우 상태 오브젝트 하나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미리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플로우 영역은 제가 그라운드는 따로 설정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그리고 게임 제작과 관련된 오브젝트 영역은 바로 제거를 하고 델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포트를 전체 매뉴플레이트 하는 방법은 마야하고 똑같습니다. Alt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중간 클릭 이용하셔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저희들 그 VFS 01이라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레벨 환경에 대한 디자인의 이름이 언타이틀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영역을 환경을 만드는 영역을 레벨 디자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언타이틀 되어진 이 레벨 프로젝트 파일을 바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세이브 레벨 하셔서 컨텐츠 영역에 적당하게 여러분들 원하는 이름을 폴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My Invite 라고 뭐 적당하게 이름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일단은 테스트 레벨이라고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기 언타이틀의 영역이 지금 저장한 이름으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의 어떤 환경을 연출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하나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라운드 위에 오른쪽 왼쪽으로 보시면은 몇 가지 디폴트로 환경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라이트라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기타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베이스 영역에서 그라운드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스 드래그 하셔서 뷰포트로 옮겨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디폴트 그라운드가 플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역시도 전체 W 키, 무빙, 그리고 E 키, 로테이션, R 키, 스케일, 마야하고 똑같습니다. 약간 스케일을 좀 키우도록 할게요. 자, 키우고 나서 일단은 여기에 그라운드 영역 텍스처를 적용하는 방법은 저희들 앞서 다운받은 컨텐츠 메뉴에 키트 데모 그리고 인바이먼트 영역에 여기 보시면은 그라운드 타일이 있어요.
그라운드 타일에 일단 제가 적용할 그라운드에 대한 텍스처는 그래블 타입 01이라는 영역에 여기 empty gravel type 01A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텍스처의 타입이 리피트가 한 번만 적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 그라운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범위의 그라운드라고 했을 때는 텍스처가 너무 작죠. 그래서 약간 리피트 타일의 횟수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방법은 지금 현재 위에 오른쪽에 여기 어트리뷰트 에디트라고 할게요. 정확 보시면은 여기 옵션을 조정할 수 텍스처를 조정할 수 있는 영역에 머티리얼 영역에 이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전체 텍스처를 수정을 할수 있는 새로운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 영역에서 쭉 내려가시면은 이쪽 영역에 Parents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 노드를 구성한 마야의 하이프 쉐이드와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굉장히 복잡하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텍스처의 타일을 한4 정도로 리피트의 횟수를 좀 올리기 위해 여기 텍스트 코드 영역을 이용을 할까요? 자, 이거를 움직이는 방법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전체 그리고 휠을 이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줌인 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무빙을 할수 있고 알트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줌인 아웃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UV 타일링의 횟수를 한4 정도로 리피트의 횟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시고 반드시 어플라이를 진행을 하세요. 자, 어플라이를 진행하시면은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걸 저장하는 과정인 컴파일링 쉐이드라고 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셋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레벨 디자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컴파일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얘를 닫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전체 리피트 UV에 타일링을 해진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적용이 됩니다. 자, 한번 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영역의 그라운드의 범위를 좀 카피를 해서 좀 크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카피를 오브젝트를 카피하라는 방법은 여기 에디트에 단축키는 컨트롤 W에 컨트롤 W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W를 하셔서 여기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옮겨주시면 되고 또는 Alt 클릭하시고 여기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옮겨주시면은 다시 Alt 클릭 해주시면은 훨씬 편하게 카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령 뭐 이런 맵 정도의 그런 기본 맵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간단하게 돌과 뭐 나무, 뭐 기타 영역에서 숲의 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간단한 오브젝트를 올려놓는 연습을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그 숲속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먼저 돌멩이 하나를 좀 랜덤하게 펼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Environment 탭에 여기 가시면 락이 있습니다. 락 쪽에 뭐 적당하게 아무 클뭐 전체 폴더를 클릭하시면은 이쪽 영역에 SM Ground Level Lock 001이라고 있어요. 자, 물론 얘를 드래그 하시면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하나밖에. 뭐좀 정교한 특정 경우에 부분에는 이렇게 하나를 드래그 해서 위치 영역 조정을 식으로 해 주셔도 되겠지만은 좀 랜덤하게 펼쳐진 어떤 이런 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매번 하나하나 카피하셔서 하기가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런 것들이 패턴이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사이즈라든지 뭐 로테이션 위치들을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랜덤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그거를 여기 페인팅으로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가시면은 위에 여기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자, 제가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등록을 시켜 놓으시면은
현재 영역에 지금 이런 식으로 페인팅을 해서 브러쉬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브러쉬가 나타난 상태에서 위에 상단에 브러쉬 사이즈 한50 정도, 맵의 사이즈에 따라서 브러쉬 사이즈가 너무 크게 되면 너무 넓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페인팅을 통해서 랜덤하게 오브젝트를 형성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일정한 크기로, 자 여기서 좀 랜덤하게 각 사이즈를 조정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아래쪽에 스케일 X 쪽에 최소 0.3 정도의 크기와 최대 1 값으로 이런 식으로 페인팅 하게 되면은 좀 랜덤하게 이런 식 페인팅 스케일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영역에서 여기에 약간 잡초 같은 요 애를 드래그해서 등록을 시켜 놓으시고,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 같이 돌멩이는 바인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체크업을 하시고, 제가 필요한 영역이 체크되어 있다는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값 최대값은 한 3 정도로 설정해서 저는 크기의 랜덤성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편하죠. 자, 여기 하시고 다른 타입 하나 선택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사이즈, 브러쉬 사이즈 범위가 너무 크게 페인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좁은 범위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즈를 적게 하셔야지 페인팅이 되겠죠. 다른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다면은 이게 페인팅이 안 되기 때문에 범위를 잘 생각을 하셔서 브러쉬 사이즈 등 위치 등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돌과 그리고 나무 잎들을 형성을 했어요. 일단 하나 더 가시면은 데모 트리 쪽에 영역에 힐 트리 여기 트리 하나를 드래그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트리 쪽 영역은, 자 봅시다, 여기 트리 쪽 20 정도로 설정하고 지금 자 이렇게 빈 공간에 이런 식으로 나무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무의 영역도 한 랜덤하게 스케일 0.5 1 영역으로 설정해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쉽게 숲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랩의 환경에 대한 디자인을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저장을 세이브, 현재 레벨을 저장을 하겠느냐 세이브 프론트 하시고, 새로운 레벨을 만들고자 할 때는, 자, 새로운 환경이 뭐 다른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그래서 new 레벨을 하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디폴트 상태로 하나를 클릭하시고 새로운 레벨이 또 새로운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숲속 환경을 연출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라운드 영역은 새로운 영역 필요가 없고 불필요한 것들은 미리 오브젝트를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남겨놓은 라이팅과 관련된 오브젝트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남겨놨습니다. 자, 저장하도록 할게요. 여기 Save Current 하신 다음에 Forest 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자, 여기에 일단 그라운드부터, 기본이 되는 그라운드부터 형성을 하셔야겠죠. 이 플랜 하나를 올려놓으시고 적당하게, 약간 디폴트는 사이즈가 좀 적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아까 기본적인 제가 리필 UV 타일을 4로 설정했던 텍스처 그라운드였죠.
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자, 얘는 카피를 해서 몇 개의 타일로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W 또는 Alt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좀 넓게. 그리고 네 개를 선택을 아웃라인에서 하신 다음에 빈틈이 보이지 않도록 일단은 이 정도로 형성을 했습니다. 자, 물론 크면 좋겠지, 어떤 범위가 훨씬 큰 환경을 연출하겠지만 이 정도면 지금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 프로젝트에는. 자, 이렇게 형성하시고, 여기에 아까 각자 하나하나씩 큰 앞에 절벽과 같은 영역으로 하나의 큰 영, 절벽 부분들을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클리프 영역에, 지금 클리프 쪽, 인바이런먼트 클리프 01 영역에, 여기 클리프 01 영역이 있습니다. 얘를 드래그 하셔서, 굉장히 크죠? 일단은 우리 전체 그라운드 사이즈에 맞게 스케일을 좀 조정하시고, 이쪽 방향으로 제가 옆에 이렇게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트 방향이라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사이즈 그리고 여기 Alt 클릭해서 드래그 하셔서 사이즈를 조정을 하신 다음에 약간 겹치게 해서 다시 카피 듀플리케이트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살짝 좀 튀어나오게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께는 좀더 연장을 하도록 할게요. 약간 로테이션 직접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환경을 연출한다고 직접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라든지 언리얼 레벨 디자인이라고 찾아보시면은 이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뭐 언리얼 강좌가 아니라 여러분들 조금 이걸 통해서 나중에 공부 이런 언리얼에 대한 약간 공부를 좀 확장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지금 언리얼을 잘 모릅니다.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범위에서 이런 나중에 좀 이걸 통해서 저도 공부를 조금씩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약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기본적인 영역의 앞에 그라운드 쪽 영역에 돌멩이 바위를 좀 형성을 랜덤하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페인팅 쪽에 페인팅 영역 가셔서 여기에 아까 바위 쪽이 해당되는 01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사이즈를 범위 지금 너무 적죠? 브러쉬 사이즈가 클릭 랜덤하게 한3 정도로 이렇게 하고 다른 것도 몇 가지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두개 같이 하고 싶다면은 지금 현재 두개 저기 그 아이콘이 썸네일 체크된 상태에서 하시면은 두 개의 바위가 같이 랜덤하게 만들어집니다.
사이즈는 중간중간에 지금 작은 바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0.1에서 직각 1 사이에서 좀 작은 바위들 형성을 약간 이런 돌멩이 바위도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여기 얘를 위주로 좀더 주위에 빈 공간에 바위를 형성을 하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기본 바위를 형태를 좀 깔아 놓은 다음에 아까 보이는 나뭇잎 쪽의 부분을 형성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쪽에 일단 펜 영역에 체크하시고 여기 봅시다. 브러쉬에 100 정도로 사이즈가 조금 적죠. 네, 랜덤하게 1과 3 사이에서 0.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하도록 할게요. 랜덤하게 0.3과 1 사이 브러쉬가 사이즈가 너무 크죠? 작은 범위를 할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적게 하셔야지 다른 쪽 오브젝트와 겹쳐지지 않게 해서 페인팅이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언리얼 엔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특정 환경을 좀 연출을 해서 환경이 필요할 때는 종종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주시면은 원활하게 전체 언리얼을 이용해서 막 게임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유용하게 여러분들 만드는 프로젝트에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하고 몇 가지 다른 패턴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설정하시고 일단은 나무 쪽도 형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 나무에 몇 가지 나무들을 몇 개의 나무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에 힐 트리 드래그 하셔서 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얻을 때는 좀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한 영역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페인팅 없이 또 하는 것도 괜찮은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또는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도 경우에 따라서 이용하실 수 있죠. 자, 얘를 선택하시고 중간중간에 이것도 줄이도 약간 1과 지금 1 상태의 크기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1과 한2 상태로 부분적으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카메라의 방향, 뭐 어떤 카메라 연출과 관련된 방향을 체크하면서 레벨 디자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숲의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자, 여기 라이트 방향을 약간 좀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디폴트로 형성된 라이트 소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 소스는 그림에서 아마 디렉션 라이트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카피를 했네요. 여기 디렉션 라이트가 디폴트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로테이션을 돌려보시면은 전체 라이트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라이트의 방향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디렉션 라이트가 아마 이쪽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뒤쪽, 아마 어떨 땐 디폴트 여기 뒤쪽 상태로 뒤에 바이 뒤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디렉션 라이트는 뭐 방향의 위치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조절하기 좋도록 앞쪽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라이트를 하나를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라이트에 가시면은 이쪽 영역에 디렉션 라이트 하나를 더 만들어서 뭐 포인트 라이트도 상관없고 좀더 휠을 너무 어둡게 설정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아까 섀도우의 연출을 좀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디렉션 라이트 하나를 여기 있죠. 디렉션 라이트 지금 제가 알트 클릭을 계속 해서 카피를 했는가 봐요. 여러 개 카피가 됐습니다. 자, 추가 제가 만들었던 디렉션 라이트를 이용하셔서 바깥쪽으로 약간 카메라 뷰의 앵글이 좀더 클로즈업이 돼야 되니까 그 앵글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대략 레이아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포스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최종 렌더링 할때 추가 필요하다면은 뭐 여기 라이트 소스를 만들어서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델리트를 했습니다. 디폴트 상태에 그대로 일단 라이트는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오브젝트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오브젝트들은 따로 이렇게 그룹을 하나 여기에 그룹 있죠? 얘를 선택하셔서 그죠? 그룹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브젝트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기 트리 필요한 영역들을 선택하시고 얘를 플러스 표시를 선택하시면은 자동으로 선택된 영역이 그룹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클립도 해당되는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영역은 선택해서 드래그하셔서 이 폴더로 옮기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름은 리네임을 오른쪽 클릭 리네임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네이밍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영역에 하나를 선택해서 F키 오브젝트 플랜 하나 선택 F키 풀프레임 하셔서 약간 카메라 좀 자세히 좀 클로즈업해서 구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좀 나중에 카메라 연출할 때좀빈 곳이 보이면은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좀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영역에서 일단은 몇 가지를 좀더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약간 부서진 나무 조각 등을 부서진 나무 영역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트리 쪽에 여기 베지테이션 디브리 영역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드래그
잠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드래그 할때 미리 컴파일링을 해둔 상태라서 바로 드래그를 할수 있지만 여러분 드래그 하실 때 아마 스택이 걸릴 거예요.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운로드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레벨 디자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링, 로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부서진 나무 쪽에 해당되는 영역은 하나를 드래그 하셔서 얘는 뭐몇 페인팅을 하게 되면은 랜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중간에 보이는 중간중간에 부서진 나무 조각은 이쪽으로 넣어주면은 훨씬 좀 다이나믹이겠죠. 레이어상 두개 정도 이렇게 눕혀진 나무를 하나를 배치하신 다음에 거기 가시면은 트리 스톰프 폴드에 지금 요것도 하나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드래그 하셔서 적당한 곳에 부서진 중간중간에 몇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클릭하셔서 디플리케이트 화면에 가려서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쪽. 위치 잘 확인하시고 적당하게 약간 얘는 좀 기울여서 중간에 형성을 하도록 할게요. 하나 더 F키 누르시면 풀 프레임으로 해서 여기 클로즈업 됩니다. 나중에 혹시 뷰포트에서 좀 너무 멀어졌을 때는 적당하게 오브젝트 하나 선택하시고 F키를 누르세요. 이렇게 몇 개, 중간중간 하나만 더 할까요? 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세팅이 다 되셨다면은 좀더 라이팅 세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현재 계속해서 피포트를 변화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게 노출이 좀 시시각각 변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팅한 라이팅의 영역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포트에 따라서 좀 전체 자동으로 노출이 설정이 되고 있어요. 이건 작업을 할때 굉장히 불편하고 실제적인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트의 방향이라든지. 자,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디폴트 세팅에서 오토 익스포즈 영역이 체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중에 하실 때는
체크를 어플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토 익스포즈 영역은 자 여기 영역에서 일단 지금 제가 익스포즈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EX-EXPO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익스포즈와 관련된 옵션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은 엔진 렌더링이라고 해서 오토 익스포즈 영역을 체크 어플을 오토라고 되어진 영역은 체크 어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스텐드 디폴트 루미너스 레인지 오토 익스포즈 세팅도 체크 어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을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리스타트를 한번 하셔서 다시 한번 그 프로그램을 끄시고 열어주셔야 됩니다. 수정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클릭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다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어주시면은 현재 프로젝트가 빈 프로젝트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앞서 디자인 레벨 영역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레벨 하셔서 포레스트였죠. 오픈 하시고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매번 제가 피포트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전체 노출은 변화되지가 않죠. 자, 이 영역에서 이제 약간만 라이팅 쪽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좀 디폴트로 되어진 딜렉션 라이트가 하나가 설정이 되어져 있고,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딜렉션 라이트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서 정도 그냥 훨씬 일단 라이트에 봅시다. 여기 영역에 약간 방향성. 라이트 디폴트 설정된 라이트 소스는 반대 방향으로 일단 안쪽 면이 약간 정도 좀 보이게 설정하고 요 새로 생성한 라이트는 바깥 반대 방향으로 또 섀도우의 영역을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라이트 방향은 소스와 좀 다르게 설정을 했습니다. 약간 인텐시티가 좀 약하다고 생각되시면은 지금 일단은 딜렉션 라이트 하시고 여기에 인텐시티가 15로 설정되는데 봅시다 20 정도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라이트 소스도 마찬가지로 10 정도로 빛값을 좀 올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그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림 옆에 보시면은 비주얼 이펙트 영역에 좀더 여기 포스트 프로세스 영역에 있습니다. 자이 부분들 영역에서 비주얼 이펙트 영역에서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 영역을 드래그 하셔서 뷰포트로 옮겨주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포그가 형성이 됩니다. 자 포그 부분을 여기에 포그 덴시티 부분을 좀 올려 보시면 지금 현재 포그가 어깨 구성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컬러는 숲속 환경이라서 지금 포그 쪽에 컬러는 약간 그리니시한 톤으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인텐시티를 좀 높였어요. 1 정도로 굉장히 많죠. 0.5 정도 이것도 많네요. 0.05 0.1 0.07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린이 너무 강한 것 같으니까 약간 세츄레이션이 약하게 살짝 포그를 형성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포그 팔로프 하이트 팔로프 영역은 지금 현재 포그의 팔로프 영역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포그의 여기 엑스포넨셜 하이트 포그의 아이콘을 이렇게 아래 위로 조정을 하시면은 전체 포그의 높이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실 수 있어요. 자, 뒤에 전체적으로 포그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형성이 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그가 일단 형성하고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 최종적 작업을 진행하면서 포스트 프로세스에 약간의 전체 좀더 리얼감을 연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이펙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세팅과 함께 일단은 먼저 카메라에 대한 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 연출은 제가 마야에서 오브젝트를 내보낸 다음에 캐릭터와 함께 같이 연출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 오브젝트 영역 보시면 제가 따로 폴더를 그룹을 시켜놨습니다. 자,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페인트 이펙트로 만들었던 오브젝트는 이쪽 자체에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뷰포트 상에서 쉬프트 클릭한 상태에서 위에 페인트 이펙트로 되어진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하시고 파일에 Export Selected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저희들 프로젝트 영역에 일단은 적당한 폴더에 Forest FBX라고 해서 FBX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디폴트 상태로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엑스포트를 진행하셔서 마야에서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함께 전체 카메라 연출을 하도록 할게요.